시대는 언제나 어떤 아티스트들을 위한 한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고요.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박재정이고요, 올해는. 아, 미국 팝 시장은 언제나 한 사람의 자리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할당이 돼요. 네. 맞아요. 솔로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재즈 보컬리스트의 자리를 언제나 하나씩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나이돌의 팬들이 이 사람들, 이 사람을 보면서 존 레전드를 떠올립니다. 음, 그럴만 합니다. 존 바티스트의 버터플라이 였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어, 레코드 오브 더 이어, 앨범 오브 더 이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물론 존 레전드에 비해서 대중성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멀었으나. 네. 그래도 어쨌든 시상식에서 큰하이브를 받고 있다는 거는 분명하죠. 음. 그존 바티스트는 이미 이 시상식에서 큰걸 얻었던 사람입니다. 음. 2022년 제6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 앨범상을 받으면서 <laughs>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었는데 음. 사실 시청자들 사이에선 도대체 존 바티스트가 누구냐 음. <laughs> 이런 반응이 많았죠. 네. 근데 이번에도 보란듯이 주요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 올해 노래 앨범 레코드상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이름을 올렸고 음. 또 앨범 차트 순위에서 104위였어요. 네. 네. 근데 뭐 그런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시상식의 경향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재미있는 예거든요. 21세기, 그러니까 2020년대 지금에 와서 그래미가, 그래미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대중성을 저버릴 때, 음. 등질 때 그때 무슨 선택을 하느냐. 음. 그니까 이제 그래미의 정체성을 스스로 보여준다라고 그래미는... 그 그래미의 심사위원들은 생각하나 보죠? 어떨 때는 아예 대중성을 따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음. 또 어떨 때는 뭐 아예 대중을 등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 지난번엔 BTS 대신 존 바티스트였고 음. 이번엔 뉴진스 대신 존 바티스트였다고 봐도 되냐? 음. 근데 실제로는 대중이 그렇게 이해하면 그거거든요. 음. 그러면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도 좀 역산해야 된다고 봐요. 생각한 겁니다. 음. 우리 굳이 어떤 스타에게 못 버, 어떤 스타를 못본적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빈 자리는 존 바티스트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음. 예. 그럼 욕은 존 바티스트한테 하세요. 존 바티스트는 잘못이 없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음악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근데 존 바티스트는 이제 엘리트 뮤지션이죠. 예. 줄리아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줄리아드 예.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고 음. 아주 성실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음. 이 스티븐 콜 베어의이 CBS 쇼 밴드를 음. 이끌고 있고 스티븐 콜베어 레이트 쇼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픽사의 명작으로 또 손꼽히는 영화 소울. 소울의 음악 감독도 맡아서 네그 영화에서 재즈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아 그럼요. 네. 소울 so 그, right. 네. 저한테도 위로가 많이 된 작품이었는데 거기서도 존 바티스트의 활약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가 가장 크게 위로가 됐던 건 예전에 다른 아티스트들한테도 얘기 나눠봤었는데 결국 그 주제는 어, 음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음. 음악보다 대단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막판에 얘기해 준다는 게 너무 아티스트들한테 도움이 음악가들에게 도움이 됐달까요? 삶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위로였다고 생각하고 네. 음악은 거기서 조연의 역할을 아주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의 소울은 장르 소울이 아니라 네. 그냥 인류가 가진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마, 맞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는 존 바티스트가 음. 한 파트는 나인 인치 넬스가 맡으면서 음. 네. 네. 전혀 다른 질감으로. 인간을 위로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미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음. 이 선호하는 아티스트들이 꼭 있죠. 그럼요. 이 흑인음악의 역사를 부지런히 탐구해온, 그런 정도를 걸어온 엘리트 뮤지션들이. 제가 그래서 꼭, 아웃캐스트를 얘기했었어요. 어, 맞아요. 네. 꼭 있습니다. 음. 그런 뮤지션이라면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어도, 혹은 빌보드 앨범 차트 순위 104위여도, 음. 상관이 없습니다. 음. 저는 그래서 또, 존바 티스트를 보면서 떠오르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 게, 음. 2011년 그래미 어드에서 워 네.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한 아티스트가 에스페란자 스팔딩이었어요. 네. 음, 근데 이, 역시, 어, 명문 음대를 나온 여성 재즈 뮤지션이 드레이크와 저스틴 비버를 모두 제치고 네. 신인상을 받았던 사건. 네.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역사가 조금 조금씩 반복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그, 음악이라는 게 그 누가 돈을 줘야 하는 거고 인간이 하는 음악은 누가 돈을 주느냐의 기준에 있어서 인류의 음악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민속 음악이 있고요. 민속 그게 팝이 됩니다. 그리고 귀족이 후원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챔버 뮤직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식이 되죠. 그래미는 언제나 어, 후자의 정체성을 절대 잃지 않으려. 그리고 어떻게든 보여주라 최대한 했어요. 그래서 맨 위에 고르는 아티스트들이 항상 인류가 잘 쌓아 올려서 번듯한 교육기관에서 음악을 배운. 음. 그래서 배운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잘 하는 아티스트들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요 그래서 약간 좀 무형 문화재들의 자리를 마련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민속음악 반. 네. 예. 어, 돈 있는 데서 번듯하게 배운 음악 반. 네. 언제나 그래미는 그렇게 꾸미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약간 팝의 감수성을 살짝 장착한 재즈 전수자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존바티스트에게는. 그 점에서 여전히, 어, 서양 안의 개구리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그래, 관현학을 배웠다 쳐. 옛날에 뭐 귀족한테 후원받던 음악이라 쳐. 근데 그거 앵글로 색슨들한테 밖에 없던 거 아니야? 그걸 공부하려면, 온 아시아의 왕실 음악을 다 공부해야지, 너네. 라고 되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서양인으로서의 비좁아지는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아, 그래미가 앞으로 가진 숙제고, 그 숙제에서 가장 먼게존 바티스트입니다. 올해, 올해는. 네. 존 바티스트의 음악을, 그래요, 소울 잘 얘기했고, 네, 소울 우리가 잘, 좋은 예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음악을 저~ 냉동되어 누워 있느라고 한동안 못 들었잖아요 <laughs> 이 사람의 음악을 이제 (2020년에) 블랙 라이브즈 매러 집회 때이 사람이 뭐~ 집회 뭐~ 주최측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어~ 피아노를 들고 와서 공연을 합니다. 음, 저도 그 예. 영상 본적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저, 저게 많이 됐죠. 소개가 많이 됐어요, 언론에. 바이럴이 좀 예. 되고. 예. 이게 네. 누구지? 하고 봤더니 소울, 예, 그 아티스트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미를 계속 보시다 보면, 아, 존 바티스트가 누구냐? 하는 채팅이 나오면 음. 여러분은 이제 아시는 겁니다. 근데 또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지만 또 무대 위에 올라가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노래도 하고 재밌는 무대 매너도 갖추고 있는 분이에요. 퍼포워스 기가 막혀 잘해요 정말. 예, 예, 저는 존 레전드처럼 누군가가 어, 이 앙담을고 어떻게든 팝의 세계로 밀어넣어 주길 바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핫백 차트도 들어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올해 앨범이나 올해 노래를 받게 될 아티스트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티스트들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 신인을 받게 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는 타일러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타일러의 워터입니다.